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저희 3프로TV가 이번 주부터 이제 개편을 하면서 특히 이제 아침보다 저녁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백브리핑까지 아주 다양한 개편을 좀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저녁 진행에 또 한 분이 저희 이선엽 센터장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같이 합류를 하시기로 했는데 이번 주까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내부 일정상 안 돼서 다음 주쯤부터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3프로TV가 낳은 또 한 분의 스타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꽃 필 무렵의 이효석 팀장님. 네. 반갑고요. 네, 우리 이효석 팀장님, 그 이효석 그분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책도 쓰셨어요, 이분도. 아, 네. 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 외울 때가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I want you. 네네. Start stock study. 거기까지만 하시죠. 더 할 것도 없어요. 딱 문장 완성됐습니다. 여기로. 네. 자, 하여튼 우리 이효석 팀장님과 함께 오늘은 또 오실 때마다 아주 그 흥미로운 얘기들을 들려주셔서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가 매우 기대가 좀 됩니다. 아, 예. 시작하기 앞서서 이사님 뭐. 승진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아니, 아침에 들으셨습니까? 승진하셨다고 그래서 네. 축하드리고 오늘은 그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기존에는 제가 이제 정프로님이 워낙 재밌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시간을 막 많이 쓰고 이제 막 칠판에 판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결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가 늦어져가지고 결론을 말 못하고 그렇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두 갈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갈식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타이틀은 자산 가격 상승은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네. 시장에서 뭐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키워드로 퀄리티가 중요하다. 이 회사의 퀄리티가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 때는 퀄리티를 주목해야 된다. 퀄리티? 네. 퀄리티. 그 퀄리티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네. 어떤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 망할 가능성을 숫자로 만들어낸 게 이제 알트만 교수님이 Z스코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Z스코어. 그래서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망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은 어떤 회사가 야 이게 돌아가는 걸 꼭 보니까 이거 곧 망하게 생겼네. 그런 회사들 말고 네? 이 회사는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살아남고 그런 회사들. 그런 네. 회사들 이제 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알트만 교수님의 Z스코어 이런 것들은 네? 기존의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그런 숫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값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기후 위기 시대에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아, 우리가 쓰던 퀄리티라는 단어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아니, 제가 맞네?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을 거. 조금 더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퀄리티라는 것을 판단하실 때 네. 그 기후 위기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후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주변 분들의 반응이 그만 좀 해. 알겠으니까 그만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들었다. 결론도 없잖아. 막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네. 한 거예요. 우선은 저는 이제 이 그림에서도 뭐 나타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무형 자산을 사시고 그리고 좌초 자산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사지 마시자.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관련된 규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다음 주 14일 날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의 의미가 매우 크고 그것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좌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좀 버든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심을 덜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고 긍정적인 하나만 질문 드리면 근데 좌초자산을 누구든 갖고 싶어하는 기업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사실 뭐 석유화학도 그렇고 철강 뭐 이런 것들 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잖아요. 뭐 시멘트도 그렇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그럼 이제 이제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좀 이런 기업들보다는 이제 친환경적인 기업에 투자한다고 들리는데, 근데 이런 이제 자초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변신을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좌초자산을 밸류에이션해야 되고 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철강회사, 화학회사를 사고 파는 기준으로도 삼으실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들이 스스로 좌초자산을 평가할 겁니다. 평가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앞으로 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다음 주에 발표될 탄소 국경세를 내가 받게 되면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스스로 그 평가에 기반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게 그냥 변화가 돼서 아 나도 환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아니고 변화를 안 하면 안 되게끔 계속해서 몰아붙일 거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몰아붙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삼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럼 포스코와 같은 회사들, 화학회사들, 정유회사들이 변신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데 투자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포스코가 투자하는 그 돈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를 줄이는 데 쓰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조달받을 수 있고 투자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투자를 할 때 좋은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결론 중에 이제 세 가지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다 말씀드리면 이제 나가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마지막은 ESG와 관련된 건데 ESG로 돈을 벌 수 있냐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1990년대 초반 이 정도 때만 해도 우리가 PER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그때 주식을 시작했으면 지금보다 주식 돈 벌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PER을 시작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PER만 알아도 PER 싼 것만 사도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 너무 좋겠다 진짜. 근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지금은 ESG 등급만 잘 알아도 초과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20년 후에 우리가 오늘을 되돌려 볼 때 야, 그때 내가 ESG만 알아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ESG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평가한다라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PER이라는 개념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때 선도적이었던 거고 해외 투자자들한테 배워가서 아는 거지 일반인들은 몰랐죠. 근데, 근데 이제 PER은 사실 이제 명확하잖아요. 지금 버는 돈의 몇 배. 그게 딱 명확히 나오는데 ESG는 좀 약간 궁금한 게 어쨌든 그 평가하는 지표가 있을 텐데 너 좀 약간 주관적인 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면 소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거버넌스, 지배구조. 그러니까 환경은 좀 뭔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야 너 탄소 배출 얼마 배출하니까 이 정도 점수 줄게. 근데 S하고 G는 너무 주관적이니까 이게 PER하고 좀 연결할 수 있을지 좀 굉장히 좀 맞습니다. 이게 헷갈리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신 게 아, 역시 이사님 역시 정말 포인트가 아 역시라고 하시면 그럼 정프로가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정말 그 궁금하실 법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R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제 PER은 너무 쉽지 않냐? 그거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회사의 어닝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내년의 어닝을 추정하는 걸로 이익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죠. 근데 그것보다 사실 ESG가 더 좋아질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ESG가 좋아질 것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식을 고르는데 선택하는 것이 네. 여러분들이 투자 성과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 뒤에 이제 그림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을 세 개 네, 소결론 먼저 내주셨고요. 이제 네. 하나 제가 요새 그 저는 이제 보고서를 네. 자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SK증권에서 요새 계속 ESG 보고서가 나와서 아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이제는 진짜 이쪽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네. 진짜 네. 많이 느꼈어요. 시리즈별로 계속 쓰시더라고. 매일 쓰지 않으세요? 매일 쓰고 데일리자로 쓰시는 거죠. 매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은 제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네. 이제 하반기에는 퀄리티가 중요하다.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는 퀄리티는 이런 게 다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자산 가격 상승이 질병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 뭘 또 질병이라고까지 할 거 있냐? 질병? 아니 모르면 좋은 거지 뭘 또 질병이라고까지 누구한테 하는 누구한테 질병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네. 질병과 같다라고 질병.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거는 좀 약간 이제 어감이 안 좋으니까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올라가는 게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막 되게 좋은 거죠. 네, 좋죠, 그렇죠. 좋죠. 네. 가지고 있는 사람 좋죠. 근데 빠지면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관점을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그 모 회사의 광고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요,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에서 나와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연기 잘하시네. 잘하시는데. 네. 괜찮아요. 네. 웃을 얘기가 아니긴 한데. 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한동안. 그러고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 내가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지금 새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집값을 보니까 이게 뭐지? 현실이? 그리고 나서 네. 그냥 진짜 갑니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저 무능력한 놈. 이런 표정은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이 남자가 미워서 짓는 표정이 아니에요. 이 사회가 남자가 미우면 뭐 때리겠죠. 뭐 화를 내겠죠. 남자한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기에도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질병이라고 말씀드린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아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주식 공부를 하자고 하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주식을 투자하셔가지고 소액을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좋아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셔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분들이 좋죠. 네. 작년에 제가 올해 어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의 빅테크들 5개 기업들 있잖아요. 그 5개 기업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구글, 그리고 뭐죠? 하나 더. 제가 빠먹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5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올해 초에 네. 7.5조 달러였어요. 올해 초에? 네. 네. 지금 어제 기준으로 9.1조 달러입니다. 9.1조 달러요? 네. 그럼 20%가 넘게 올랐고요. 그럼 거의 1경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와 이게 뭐 빅테크 엄청 안 좋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규제가 엄청 심하고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근데 20% 올랐고요. 네. 금액을 따져보니까 1.6조 달러입니다. 오른 금액이? 네. 그럼 1.6조 달러면은요 우리나라 GDP예요. 그러네요. 그럼 그거 들고 있었던 사람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 GDP만큼 이제 새로 시작해가지고 1,000만 원어치 애플 산 사람들도 좋지만 네. 그분들보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질병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제가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제가 그러면 이게 이제 관점을 다르게 보자라는 얘기고 그러면 자산 가격 상승이 질병이면 질병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망을 할 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이 병이 나으면 주가가 빠질 건데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보려면 원인이 뭔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병의 원인. 네. 이 병의 원인은 뭐냐라고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유동성과 저금리가 아니고 네. 유동성과 저금리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줬던 디플레이션이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과 저금리가 뭐 1차적인 원인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그 디플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과 저금리가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동성과 저금리를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플레이션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럼 아마존이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 아마존 주범이네 주범. 네. 근데 디플레가 진짜 10년간 이어졌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이제 디플레이션이 있었으니까 안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컵을 비유해서 자주 말씀드려요. 이제 네. 컵이 잠재 성장률이란 개념으로 정프로님은 들으셨는데 네.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 네. 알죠. 제가 네. 설명해도 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네. 아 그러면 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컵의 크기를 제가 비유를 뭘로 드리냐면은 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컵의 크기라고 얘기하고 실제 지금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물의 양으로 얘기했는데 네. 이걸 물을 계속 부은 거죠. 저금리를 하고 유동성을 붓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돈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컵이 넘치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컵의 크기가 커진 것 같다. 컵의 크기가 왜 커진 것 같냐?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큰데 네. 무슨 디플레이션이 있겠었길래 그러냐? 아마존 말씀 잘해주신 것 같고요. 좀비 기업이 있는 거죠. 아까 야놀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야놀자한테 그렇게 돈을 쏴주니까 이런 회사들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3프로TV와 같은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저희가 지식 서비스라는 네네. 것도 굉장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도 공짜 정보들이 넘쳐나니까. 아 그럼 저희가 유료로 좀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네. 아니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3프로가 유료를 한다 그러면 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더 공짜로 해가지고. 아 이거 좀. 왜냐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 내가 투자 받아서 내가 공짜로 해도 내가 커질게 이렇게 될 거죠. 아, 그래서 이 구조는 네. 상당히 깨기가 어려운 디플레이션 아. 압력이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임금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네. 이게 도대체 누가 다섯 명은 놀아야 된다고 결정한 겁니까? 이 질문인데요. 다섯 명이 놀아야 된다고요? 다섯 명은 놀아야 된다고 결정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이루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건 좋아. 그런데 너무 성장해서 인플레이션이 올 정도로 성장하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루가 5%다라고 네. 얘기하면 100명 중에 5명은 놀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오니까. 그때 나이루가 이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네. 자, 이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오죠. 근데 그렇죠.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냐면요. 실업률이 없던 이 나이루라는 점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요. 실업률이 낮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이제 필립스 커브예요. 실업률이 5% 이하로 내려가면 네. 그때부터는 너무 빠른 인플레이션, 너무 심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연준의 생각은 그동안 어떤 거였냐면은 아 이게 야 그 저기 5% 이하로 내려가잖아? 그 세상에는 저기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대. 그러니까 7, 뭐 6, 5까지는 괜찮다가 5 밑으로 내려가 갑자기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이게 가속화된다라는 개념이 네. 필립스 커브예요. 실업률이 낮아지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넘어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필립스 커브의 이론이고 네. 그래서 연준의 생각은 야 5%까지 가는 건 좋은데 거기 안에는 야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5% 근처 가면 5% 5.1% 가면 이제 연준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휴 안 돼 안 돼. 그만. 금리 올려. 아니면은 야 돈 그만 풀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제도가 바뀐 게 AIT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한번 가보자 우리. 거기. 진짜 인플레라는 괴물이 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플레 압력 네.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가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우리. 그걸로 바뀐 거예요. 근데 가다가 혹시 평균 물가가 네. 2%를 도달하면 멈추긴 하자. 근데
일단 한번 가보자. 네 명 노는 세상, 세 명 노는 세상이 되면 진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있는지 한번 가보자라는 걸로 연준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언제를 기점으로? 작년 8월 기점으로요. 작년 8월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디플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디플레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이제 뭐 연준에서 나온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필립스 커브가 안 맞는다.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 네. 낮아지다가 제가 자극적으로 말씀드린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네. 아니고 이렇게 되다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100명 중에 5명만 놀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5명 노는 사람들이 파월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5명 일하고 싶은데 놀라고 그래요. 그러면 파월이 야 너까지 일하면 인플레가 와. 안 돼. 근데 4명 놀아도 3명 놀아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다. 이게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나온 논문을 보니까 네. 그게 고용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런 것 같다. 라는 실증적인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평균 임금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평균 돈 임금, 많이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도 많지만 네. 조금 버는 사람도 많아서 양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연봉 뭐 천만 원부터 1억까지 쭉 세우면 가운데가 가장 높고 양측이 좀 적었는데 지금 연봉 1억 받는 사람 혹은 연봉 천만 원 받는 사람이 양쪽이 엄청나게 많고 중간이 좀 오히려 낮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네. 연준의 행동은 그렇게 많이 안 바뀔걸요?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지금과 비슷할 거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인플레이 온다는데 자꾸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네. 넘어서 요즘 최근에는 연말까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을 한 게 연말까지 일시적인 인플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아니 일시적이라면은 뭐 3월, 5월, 4월, 5월쯤 되면은 그냥 멈추고 이제 인플레가 안 와야지 연말까지 계속 일시적인 인플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연중 인플레? 연중 인플레인데 왜 일시적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입니까? 네. 방구입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뭐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그러면 연준에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뭐냐라고 하면 파월이 얘기한 거는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예요.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는 또 뭐야?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가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두 번째, 가격이 계속 올릴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내년에 살 거를 올해 사야 되고 내일 살 걸 오늘 사야 돼서 사게 돼서 그래서 다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예요. 네. 이게 형성되지 않는 이상 연준은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와도 내년까지 일시적 인플레이션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럼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라는 것이 확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1970년대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1970년대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조예요. 노조. 제가 이제 이 그림은 CPI랑 PPI를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네. CPI, 지금 설명 주시는 것들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해주실 어떤 뭐 퀄리티 얘기라든지 이런 걸 위한 배경 지식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 역시 눈치 났습니다. 네네네. 네. 그 제가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중간에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중간에 끊어지면 혹시 그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지난 며칠 전에 염승환 네. 부장님도 강의를 해주시고 네. 오늘 저녁 8시에는 오종태 이사님이 강의해 주실 거니까 네.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CPI가 짜장면 가격이고 PPI가 밀가루 가격입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른다고 짜장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죠. 근데 짜장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네. 짜장면 가격이 만 원에서 2만 원이 되면 임금도 두 배가 올라야 돼요. 두 배가 오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1970년대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네.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연준이 아 이게 안 멈춘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게 좀 열받는 얘기인데요. 네. 이거는 미국 부채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중간에 뎁 실링이 있죠.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잠깐씩 멈추는 듯 싶더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2020년 3월달, 작년 3월달에 22조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뚫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게 그냥 가자. 그래서 이제 뭐 MMT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MMT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MMT처럼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MMT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사실은 MMT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돈을 연준은 미국은 더 풀 것 같다. 근데 이제 왜 퀄리티를 얘기하냐? 네.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열받게. 네. IMF에서 우리나라한테 97년에 와가지고 금 팔아서 빚 갚으라고 했던 IMF가 금리를 성장보다 낮게만 유지할 수 있으면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말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이 얘기에 기반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 그리고 일본은 그 영국과 네. 같은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국에서는 앞으로 돈을 더 많이 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우리는 그 신흥국의 최상단에 있거나 아니면 선진국 근처에 있겠지만 기축통화국은 아니니까 네. 정책의 정상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작년 3월달에 우리가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게 코로나 때문에 망한 회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혹시 망할 것 같은 회사들한테는 지원을 해줍시다. 라고 했던 그 유예 조치들이 올해 9월 달에 만기가 되는 게 많은데요. 네. 그게 싹 걷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망해야 됐었던 그리고 1년 동안 정신을 못 차려서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망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디폴트 리스크로 확산돼가지고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네. 그런 현상들을 눈으로 보면서 사람들은 아이 그래도 퀄리티 있는 회사들 안 망할 수 있는 회사들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퀄리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간 통해서 이게 어쨌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게 같은 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약간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 원인이 지금 디플레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디플레가 되는 게 왜 이렇게 연준에서 디플레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건 자산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간에 이제 차이가 엄청 벌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아까 광고 설명하신 것처럼. 근데 연준도 이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디플레를 없애기 위해서 이 질병을 알면서도 계속 돈을 푼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그럼 디플레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디플레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지금 압력이 커진 게 약간 이제 무형 경제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공짜로 웹툰도 공짜로 보니까 그리고 사실 GDP에도 안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공짜로 보는 건 그럼 계속 이게 디플레 압력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시대가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앞으로 10년도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호시 팀장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그럼 계속 질병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웹툰 중에도 성인 웹툰은 유료입니다. 네. 그리고 깨알같이 또 네. 아, 이 질병이라고 표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참 네. 이게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주신 대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준에서 돈을 푸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면 네. 아, 이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하게 됐을 때 생기는 파급은 또 얼마나 큰지를 가늠이 할 정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플레를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양극화되고 이거 자산가격 상승해서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게 안 하면 더 심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2008년에 만약에 양적 완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 그때 당시에 어쩌면 대공황의 시대로 들어가서 아예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뭐 30년 40년 동안 힘든 구간을 지날 수도 있었을걸요. 그게 더 좋은가요? 이게 더 좋은가요? 라고 하면은 아 이게 뭐지 이게 모르겠는데 그럼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양적을 안 하는 게 맞아? 그렇게 내기하기도 좀 애매한 그래서 이게 제가 질병과 같이 어려운 풀기 어려운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를테면 그 항암제처럼 몸에 수많은 부작용은 있지만 그렇죠. 안 썼다간 이제 암이 더 커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겠군요. 너무 정확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항암제도 다음부터 바꾸겠습니다. 질병 말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후 얘기를 조금 그래도 해야 네네. 되니까 기후 얘기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더 시간 드릴 테니까요. 네.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효숙 팀장님을 저희가 뭐 자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하여튼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제가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정프로님은 들으셨어요, 그죠? 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유엔에서 네. 얘기하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2도씨까지 올라가면 큰일이 나니까 우리 네. 1.5도에서 막아보자. 그리고 25기가톤을 줄여야 된다. 네. 근데 56기가톤이 그냥 있으면 나온다. 그러니까 매년 7.6%씩 줄여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7.6%가 왜 어렵냐면은 작년에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줄여봤잖아요. 네.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억지로 재택하고 해외여행 안 가고 공장 문 닫아가지고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줄였더니 11% 줄었다는 거죠. 네. 이게 7.6%가 줄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줄인다고 하면 25기가톤이라는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2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북극과 남극이 많이 녹게 되는데 좀 최근에 이제 뭐 캐나다랑 미국에서 지금 난리 났죠. 녹아요 지금 벌써. 아, 우리는 별로 안 더운데 그쪽은 난리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해안가에 막 조개들이 그냥 떡떡 벌어졌더라고요. 하도 더워갖고. 놀라운 일이죠, 정말.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네. 남극과 북극에는 80만 년 전부터 녹지 않은 얼음들이 있는데, 그 얼음에는 시조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같이 얼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라는 거고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을 걸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1672기가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아유, 네. 1672기가톤이 나올 걸로 잠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25기가톤을 줄이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엘고어 대통령, 그러니까 엘고 대통령이 아니죠. 엘고어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아, 지금 효석이 얘기한 거 혹시 들었냐? 아, 지금 반말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산화탄소 줄인다는 목표가 이게 24% 줄인다고 하는데 이거 얘기 들었지 2% 2도씨 올라가면은 지구가 진짜 심각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3도에서 4도씨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지금 글로벌리 지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1.5도씨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기존의 감축 목표를 두 배 올려서 2030년까지 50%는 감축해야 돼. 허허, 언제 봤다고 반말이십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네. 가능하셨죠? 죄송합니다. 반말로 해서 우리 이제 좀 더 이렇게 편하게 그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에 준하는 수준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연준의 차기 의장이 될 수도 있는 네. 브레이너드 이사님이 작년 11월에 직접 하신 말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뭘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너무 심한 비약 아닌가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좀 그림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또 네. 작년 12월 달에 베네치아가 물에 잠겼습니다. 작년 12월이요? 네. 작년 12월입니다. 베네치아의 상징인 산마르코 대성당이 폐쇄됐죠. 막아야죠. 그 잠기면 어떡합니까? 베네치아 문화유산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이나 들여가지고 방벽을 만들었어요. 아, 물 못 들어오게? 물 못 들어오게. 해수면 상승되면 안 되니까. 오, 이 큰 거를 지었어요? 8조 원이나 들어서 한 블락 하나당 제가 알기로는 300톤 정도 된다고 네.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베네치아뿐만 아닙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도 그렇고요. 뉴욕도 그렇습니다. 뉴욕도 지금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났다 해가지고 바다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제방을 쌓고 있어요. 바다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해수면이 상승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될까요, 이게? 걱정되시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조금 더 걱정되는 얘기를 드리면 네? 얼마 전에 그 마이애미에 있는 어떤 호텔이 하나 무너졌어요. 아, 이 그림인데요. 네네네. 이게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요, 갑자기. 근데 이게 원인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집안 약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해수면 상승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에서처럼 해수면 상승이 실체적인 위협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협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시면 폭풍, 홍수, 산불,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위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금융자산의 가치를 갑자기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투자자들이 금융자산의 가치를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해야 할 수도 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기후위기 시대에는 퀄리티라는 게 다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네. 잠깐만 이게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고 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고 해수면이 올라가서 방벽을 쌓아야 되고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만약에 방벽을 쌓는데 그게 못 막았어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게 일어나든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해수면이 올라와서 우리 동네가 물에 잠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공포.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또 위기팔이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사님 아시겠지만 저는 완전히 엄청난 낙관론자예요. 그리고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낙관론자지만 이건 결국 우리가 인류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냐 이건 네. 무게가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해수면 상승해서 아까 마이애미처럼 이렇게 집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나간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연준이 지금 들고 있는 MBS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네. 부동산 담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치는 급락할 거고요. 급락하면 모기지 금리는 급등할 겁니다. 모기지 가격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그 돈 빌려가지고 집 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런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보험회사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보험회사가 진짜 큰일이겠네요. 보험회사들은 보험을 가입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보험금이 올라갈 거고 보험회사들이 가입하는 재보험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네. 브레이너드 이사가 작년 11월 달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기후 위기가 실체적인 위험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무형자산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자초자산과 관련된 회사는 가급적이면 사지 마시자라는 얘기 드렸고 네. 자초자산과 관련된 회사들이 변화할 거기 때문에 그 네.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아이디어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기후위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전환위험이고 두 번째 위험은 물리적 위험입니다. 전환위험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소를 배출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장의 문을 강제적으로 닫게 만드는 네.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전환위험 쪽으로 글로벌이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도 실제로 전환위험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자초자산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냐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66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림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요거는 각 국가별로 탄소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탄소세가 유럽은 많네요. 일본은 제로네요. 우리나라는 아예 탄소세가 없습니다. 독일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니네는 탄소세가 없이 이걸 만들었으니까 네. 싸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유럽으로 넘기려면은 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생기는 세금을 국경을 넘어올 때 내. 이게 탄소 국경 조정세예요. 우리는 내고 있잖아. 좀 솔직히 이거 보면 열받죠. 저도. 자기들이
산업혁명 한다고 이산탄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하는 거 열받지만 사다리 보도 차이 같은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이 70페이지를 보면은 네.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법안이 다음 주 7월 14일에 초안이 발표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탄소 국경세의 초안이 공개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뭐 특정 회사를 예를 드는 게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유럽에 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네. 유럽에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현대차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자동차 만들 때 이산화탄소 얼마나 배출했죠?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아, 네.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뭐 세금 조금 낼 테니까 통과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 말고 그 자동차 만들 때 강판 있잖아요. 냉연 강판. 그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포스코요. 현대제철에서 가져왔는데요. 아, 네, 현대제철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럼 현대제철 한번 와보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현대제철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강판 만드는데 얼마나 이산탄소 배출했습니까? 그러면 현대제철이 아유 저희는 고로가 아니고요. 전기로라서 괜찮습니다. 저희는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 통과합니다. 이럴 때 이제 또 그 22가 딱 막습니다. 22가 아니고 연준의 그 EU 수입업자가 딱 와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 전기 뭘로 만들었습니까?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한전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전 한번 와보시라고 하시죠. 한전이 가가지고 이거 전기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석탄 발전이다 이놈들아. 그래 알았네 됐다 알았어 알았어. 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온 초안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라는 얘기고요. 어디까지 그러면 이거 책임을 묻고 또 얼마나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치밀하게 해놨더라고요 정말. 이미 좀 나왔습니까? 그 초안들이 살짝 네. 공개 이게 유출된 게 좀 있어서 이제 좀 나왔는데 아마 네. 그 구체적인 건 이제 다음 주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좀 짜증 날 정도로 좀 얘네들 좀 너무한다. 알았다 알았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네. 이걸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래요. 탄소를 추적하는 거죠. 그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정한 건 아니고 네. 어디 이제 한영에서 추정한 건데. 이제 이게 보니까 탄소 국경세를 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2023년에 이제 시행될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이게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2030년이면은 1조 9천억 정도 탄소세를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숫자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다만 1조 8,700억 원? 네. 근데 다만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 이게 탄소세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내야 되는 돈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캐시플로우입니다. 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인 네네, 거죠. 네네, 네네. 그 마이너스를 내야 되는 돈을 현재 가치화하기 위해서는 이 캐시플로우를 추정을 해야 되겠죠. 마치 얼마 버느냐를 추정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얼마 세금 벌금 얼마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추정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추정하는 이 캐시플로우는 놀랍게도 성장주예요. 네거티브 성장주인 거죠. 네거티브 성장률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야 되는 돈이 갈수록 커집니다.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왜냐하면 세금이 더 높아질 거니까. 아,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니까 네. 이거를 이게 처음에 지금 6천억으로 잡아볼까요? 2030년 6천억이면은 10배 주면은 6조 정도 까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성장주니까 20배를 줘야 되나? 그럼 12조인가? 30배를 줘야 되나? 그럼 20조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그래서 제가 좀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저도 바라지만 사실 뭐 이게 좀 우리나라 좀 진짜 제조업 이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네. 하면 근데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압박을 하는 얘기는 그렇다라는 얘기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얼마 전에 탄소를 배출하는 그러니까 석탄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회사채 시장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갔어요. 네. 보통 이제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제 회사채 발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한 두 배 세 배 정도 와가지고 그래 내가 빌려줄게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는 썰렁했습니다. 아무도 안 빌려줘요. 너는 석탄 만드는 애잖아, 석탄 비즈니스 하는 애잖아. 아무도 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벌써. 이 변화가 생각보다 네네. 빠르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후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퀄리티를 네. 판단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지금 이제 유럽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을 거고 미국도 있을 텐데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꼭 이거 한국 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어차피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뭐 어차피 기업이 감소하는 거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비가 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대비가 안 된 건지?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역시 해주셨는데 네. 이제 이거는 퀄리티를 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ESG 이 관점에서 뭐 자초자산, 뭐 네거티브 캐시플로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쭉 나래비를 세워보겠죠. 그래서 자초자산이 너무 커가지고 망해야 되는 회사가 여기 있고 자초자산이 별로 없어서 안 망해도 되는 회사가 여기 있으면 특정 산업 내에서 철강이라면 중국 회사들은 여기 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끊어지겠죠. 생존자냐 생존자가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아 우리가 얼마나 되니까 이걸 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소 빨리 해야 되고 여기 투자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걸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혜인 거 수혜 아닌 거 아닌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철강 회사도 우리나라 회사를 다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기준이 될 겁니다. 이 기준이 되고 이 판단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보면 뭐 SK 그룹도 그렇고 뭐 저번에 한화, 뭐 현대차, 포스코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배출이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비교적 다른데 왜냐하면 뭐 투자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탄소 포집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해외 업체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고로 같은 것도 석탄을 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수소를 넣으면 수소를 이용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수소는 또 우리 한국이 최강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인데 오히려 탄소 국경세가 우리나라한테는 좀 기회요인 아닌가? 다른 나라의 제조업체와 비교해봤을 때, 특히 중국과 경쟁했을 때는? 중국과 경쟁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플러스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네거티브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줄이기 위한 노력이 네거티브를 줄이는 거지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이 요인만 가지고는.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회사들이 빨리 변하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 변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빨리 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게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라는 것도 추정치 아닙니까? 추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계획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스코가 자꾸 이거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줄일 건데 그걸 보고 판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해외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이제 끝날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걸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 사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근데 어떻게 좀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퀄리티 있는 자산을 사자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했는데 지금 이제 탄소 배출이라는 거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저도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탄소 배출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팀장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부동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들면 결국 사람들이 가진 자산을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결국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걸 강제화해야 되니까 탄소 국경세도 만든 거고 그럼 거기에 도태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초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근데 그 기업들이 빨리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아까 팀장님도 일부 이제 뭐 녹색 채권 같은 거는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거기에 대비가 안 된 기업들은 결국에 자초자산이 돼서 도태된다. 근데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ESG다. 그러니까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이 결국
퀄리티 자산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아,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드리면 ESG 등급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나도 ESG 하고 있어요라고 말만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것까지 구분하시는 것까지만 더 추가하면 너무 완벽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한 1, 2년 안에 ESG 테크놀로지라든지 ESG 하이테크 이런 회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예. 코스닥 상장사로 이런 데가 나올 겁니다. 아, 별로 뭐 임팩트 없는 얘기군요. 네. 아, 오늘 근데 아니 오늘 다들 네. 이제 좀 이게 채팅창 보니까 내용도 내용인데 아주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나 봐요. 지금요?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이거 이 주제에 벗어나면 안 되겠죠? 질문해도 될까요? 나스닥 선물 지금 한 1분 30초 정도만 딱 시간 드릴까요 그러면? 네. 아 이거 그러니까 팀장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오늘 네. 좀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신 게 좀 리스크 오프 신호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왜냐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네. 금리가 또 급락한 것도 사실 너무 약간 너무 금리가 급락했다는 것도 경기 모멘텀이 꺾였다는 얘기인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좀 이 현상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좀 올해 불안하긴 한데 7월 달에 얘기 뭐 제가 이제 중간에 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제 부채 한도에 관련된 얘기가 7월 달에 나올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연준의 정책은 막 완전 그 혹시하게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태도만 바꿔도 그것만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거 덮어놨던 걸 이렇게 열어보면서 아이고 이게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얘기, 상황이 될 것 같은지 제가 이제 퀄리티도 도망가 있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퀄리티는 하반기에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저 퀄리티는 약간은 도망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좋은 그러니까 안망할 것 같은 쪽으로 이게 가 있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6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나스닥에 있는 많은 뭐 성장주라고 하는 그 빅테크들은 저는 퀄리티가 전 세계에서 1등부터 5등 그러면 그 다섯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섯 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진짜 딱 하나만요. 넘어주세요. 저는 애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건 이제 빅테크 얘기하셨으니까 이것도 왜냐면 너무 질문도 많이. 그러니까 팀장님 생각하는 네. 규제 이슈는 좀 끝났다고 보세요? 아니면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이겼잖아요. 근데 계속 된다고 좀 생각하세요? 미국 정부에 네, 이게 좀 왜냐면 좀 할인 요인 같아서. 네, 근데 계속 되는데 사실 요 구글 같은 경우는 올해 40% 넘게 올랐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구글을 예를 들자면 저는 구글한테 규제를 하는 게 규제를 보지 말고. 왜 얘네들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자. 그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유튜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하고 있고 구글에서 돈을 줘요. 유튜브에서 네. 돈을 어떻게 주는지 몰라요. 왜 무슨 계산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완벽한 을이라는 얘기입니다. 유튜브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기반으로 놓고 네. 유튜브를 만드는 유튜버 그리고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 모든 그런 이해 집단이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유튜브는 돈 안 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전 세계인 사람이 유튜브를 사용한 다음에 갑자기 유튜브에서 야 유튜버들 너네 돈 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그 정도로 강력한 그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 규제 때문에 이 독점력이 와에 대해서 흐트러질 거냐. 다시 말해서 유튜브를 안 쓰고 다른 뭔가를 쓸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규제가 있으면 네. 규제 때문에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사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뒤에 또 백브리핑이 또 기다리고 있기 네.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질문왕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 또 다 이렇게 또 대답해 주신 우리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 책입니다. 요 책과 함께 공부 시작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효석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